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지난주일에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그네 인생길을 출발한 이래 25년 만에 언약하신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고 얼마나 깊은 감사로 감격으로 충만했겠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그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즈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 엄청난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니, 그러려면 아들을 왜 주셨는가? 그렇게 하시려면 왜 할례는 받으라고 하셨는가?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질문이 그 가슴 속에 있었지만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질문을 다 내려놓고 이제 묵묵히 번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거의 목적지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 대화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한 가지는 먼저 종들과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서 이삭과 길을 가다가 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그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요 라고 이삭이 내 아버지요 라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 이후에 되어진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일에 말씀을 들어서 알기도 하지만 주일학교만 다닌 아이들도 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내 미래가, 아이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분명히 한 가지 알았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지 그거 알고 있었어요. 내 미래도 이 아이의 미래도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한 가지 알았어요. 신실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거 한 가지 믿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칼을 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얘기가, 이런 절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말리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한 음성으로 두 번을 부르셨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처음에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극진히 그 사랑이 아주 지대했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것이죠. 백세의 언약으로 얻은 아들인데, 백세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낳은 자식을 향한 아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 말씀 속에는 혹시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냐? 이삭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서 우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면서 이제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칼을 들어가지고 자식을 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서 비로소 아브라함 속에 있는 사랑을 아셨다는 말씀인가? 보셨다는 말씀인가?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인데 그 심령의 생각과 자기가 모르는 자신도 살피고 헤아리고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몰랐을 리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셨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알쏭달쏭해서 내가 확인해봐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신 것 아니고 그럼에도 테스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쩌면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확정되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었어요. 이삭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때 비로소 이삭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아들 이삭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정한 내가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라고 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시험이고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합격했죠.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하여간 막연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삭에게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뒤에 수풀에 수량 한 마리가 걸려 있었던 거 봤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종들에게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본문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이삭과 함께 돌아갔죠.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과 테스트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준비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됐다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순종 너의 사랑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보았고 이제는 내가 알았다. 하나님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패스했을 때 거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량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때 수량이 거기 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수량을 거기 보내서 수풀에 걸리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시험에 패스하여 승리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아들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우린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텐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발라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집안에 있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의 역사가 그 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장차 역사 가운데 일어날 또 다른 사건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우시고 그리고 두 손에 두 발에 못 박히게 하시고 번제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은총 아래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창세전에 예비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미리 준비해 주신 그 크신 사랑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것은 역사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것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아름다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온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때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가 열방이 복을 받을 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사실을 전제하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 세계관이 마땅히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람들만의 세상, 사람들만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미래가, 세계가 인간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우연한 행위가, 사람들의 선택이 결국은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 곳곳에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구석 저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아연실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만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불확실한 미래만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불안할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될 세계관은 비관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같은 관점을 시사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공중의 권세를 오늘 잡고 있는 자로 묘사도 합니다. 마귀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보여지는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세상을 내게 줄 것이다. 이건 내게 넘겨준 바 된 것이다. 그렇게 마귀가 얘기합니다. 언제 넘겨준 바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받았죠.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그것을 마귀에게 넘겨준 바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건 내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의 한 부분의 진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총체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죄가 만연해지도록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 땅에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왜곡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애를 쓰고 준비하지 않아도, 기쓰고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악은 뭐 일부러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그러지 않아도 악은 저절로 이 땅에 만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만일 세상을 이렇게만 본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마귀가 이루어 나갈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다, 이렇게 세계를 보는 것을 비관주의적인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적극적인 세계관, 낙관적인 세계관, 이렇게 불려지는 세계관입니다.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타락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죄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전쟁과 질병이 끊임없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세상, 이런 미래의 복을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다 보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습니다. 다 죄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미래를 온전히 이룰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보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 사명이 뭔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북한 땅, 우리는 아주 폐부로 느끼죠. 이면수 목사님 사건 아직도 억류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북한 땅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동 땅, 얼마나 악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중동 바로 그 땅을 희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실망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 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방과 족속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미리 그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복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17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도 또 내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씨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수로 쓰여지질 않고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우린 물론 압니다.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앞에 결국은 부르심을 입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아니고 복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죠? 그것은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의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가 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신 신앙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 모든 족속을 향하여 이 복을 나누고 흘려보낼 공동체로 교회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줄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43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4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피 흘려 값을 주시고 세우신 주의 몸인 교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미리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다고 비전을 주셨던 그 교회,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를 지금 이루고 여기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열방과 족속과 천하 만민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공동체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복된 도구로 우리를 그 복된 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사탄이 내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테스트 앞에 합격했고 통과했습니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그때 이미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는 그 아비의 심정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손길을 붙잡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실 때에 고개를 돌려 외면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고통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하는 마음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앞에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온 땅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서 천하 만민으로 다 세상을 쫓아 죄악을 따라 자기 이익을 쫓아 그렇게 흘러가고 떠내려가는 이 세대처럼 보여지지만 이 구석 저 구석에 남아있는 자들을 주님이 일으키셔서 그들로 신옷 입고 종려가지 손에 들고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다고 어린 양께 있다고 두 손으로 찬양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아름다운 역사를 미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 이 아름다운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리라, 새롭게 되리라. 우리들을 교회 공동체로 일으켜서서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그래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붙잡고 발걸음으로 찾아가는 내가 밟는 그 땅마다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아름다운 미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뽑아내어 부르시고 교회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오늘 우리로 교회됨으로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가 왜 이 땅 여기 있는가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그리고 세상과 열방 속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가 열려지기까지 우리에게 우리 어깨에 짊어지어 주신 그 소중한 사명 놓치지 않고 이 사명 앞에 일어서 이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중앙교회 신앙 공동체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품어야 할 가슴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가슴으로 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오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사랑 기뻐 받으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름다운 역사, 절망적으로 보여지지만 너 절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아름다운 역사, 미래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신앙 공동체 우리로 그 씨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겠다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신앙 공동체 교회 여호와 이레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여호와 이레 이미 허락하신 그 은총 앞에 우리로 분연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이 보여지고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보여져서 온 족속이 일어나 방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은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은 거짓된 것으로 무장되어 있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세계와 역사를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거기 이루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될 주의 나라 바라다 보면서 오늘 일어서 분연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중앙교회 신앙공동체 이루게 하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이 사명 놓치지 않고 짊어지고 감당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은총의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